인물 아령 다 있으시죠? 저는 2kg짜리 아령하고 그 다음 4kg짜리 없는 분은 맨손으로 하셔도 충분히 운동되니까요. 스쿼트 웜업을 할 거고요. 요가 자세에서는 말라사나라고 합니다. 먼저 양발을 어깨 너비 정도 벌린 다음에 확장을 하고 아래로 지그시 내려가요. 이때 어깨 말리지 않도록 상체를 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바닥으로 꼭 들이쉬고 내쉬면서 후. 네, 고블렛 스쿼트. 살짝 무게감이 있는 아령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없는 분은, 없으신 분은 그냥 네, 손을 자 스몰 스쿼트 어깨 너비보다 좀 넓게 벌리고요. 그리고 각도 45도 말라사나보다는 조금 넓게 벌려주시면 좋아요. 자 그대로 앉아주실 거예요. 리버스 런지 코어 힘과 균형 감각에 좋은 리버스 런지예요.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양손에 아령을 들고요. 자 이쪽 발에 중심 실어주면서 뒤로 그러면서 이 앞발은 90도 각도 정도 되게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자 중심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균형 감각에 엄청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자 발끝 포인한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위로 올렸다가 살짝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가 자, 이 동작은 큰 근육을 쓰는 스쿼트, 런지 후에 하면 힙업 효과에 아주 탁월한 그런 동작이에요. 바닥에 대고 골반을 위로 끌어올려 줄 거예요. 자, 들이쉬고 내쉴 때 골반을 위로 발 뒤꿈치로 쭉 위로 올리면서 골반과 엉덩이에 힘이 갈 수 있게 그리고 복근, 코어 힘 자, 이렇게 갈 겁니다. Let's go. 자, 스몰 스쿼트 먼저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세 번만 더 해볼게요. 어우 툭 소리 났어. 둘, 이제 마지막. 스몰 스쿼트. 자, 아령을 먼저 들어주고 발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려주고 45도 각도. 자, 내려 천천히 내려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꿈치로 밀어내면서 열 다섯 개 더 마지막
이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오죠? 가벼운 아령 준비하셔서 리버스 런지 준비. 자, 10개씩 가볼게요, 한 다리에. 자, 한 다리 뒤로 뻗고, 90도 각도 가져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이제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호우. 이게 허리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면서 그 뻣뻣한 고관절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스쿼트랑 런지를 한 후에 하면 너무 좋은 자세. 엎드린 자세. 발끝 포인하고, 자,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골반 바닥과 수평하게, 등 수평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실어주시고, 이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시면서 엉덩이와 복부 힘 느껴줘요. 보기보다 좀 힘들 거예요. 이제 하나 했고, 이제 두 개. 이제 세 개. 네. 다섯. 자극 오죠? 아, 벌써 자극 와. 자극 안 오시는 분은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끌어올려서 복부 힘. 아, 제일 힘들어요. 일곱, 여덟,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내렸다가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며 바다, 내쉬며 위로, 다시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엉덩이 짜요, 짜. 오케이, 바다. 몇 번인지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안 들리게 음악을 깔아드릴게요.
해봅시다. 오. 하나. 후. 상체 너무 구부러지지 않도록 팔 힘으로 밀어내요. 팔 힘으로 이 허벅지를 힘을 주면서 서로 밀어내는 힘. 아. 아야. 둘. 넷. 아이고야. 마지막. 다섯. 후유. 후유야. 엉덩이가 탄탄해지는 느낌이야. 엉덩이 정말 잘 안 움직이는 체질인데 이걸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해줘야 돼. 두 번. 자, 준비. 작은 느끼면서 우와 후. 자, 리버스 런지. 움직이지 않는 다리, 발바닥에 중심을 두고, 예, 이쪽 다리에 허벅지, 엉덩이 라인에 힘을 자극을 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릎 살짝 구부리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바꾸고. 자, 균형 감각에도 엄청 좋은 동작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왜 이렇게 힘들어? 자, 세 번째 동작, 동키킥이었죠? 동키킥. 자, 스쿼트랑 런지를 한 후에 하면 너무 좋은 자세. 엎드린 자세. 발끝 포인하고, 자,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골반 바닥과 수평하게, 등 수평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바꿔서. 자, 포인트.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five, four, three, two, one. 네, 바로 시작해. 쉬지 말고. 자, 바닥에 누워서. 자, 엉덩이 자극, 복부 자극, 복근 자극 주면서. 자, 발바닥으로, 그리고 어깨 힘으로 든든하게 밀어내요. 한 번 호흡 쉬고,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때 힘이 빡 들어가요. 엉덩이, 복근. 이제 내리고, 하나. 둘. 엉덩이 잘 모아요. 아, 자극 보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기분 좋은 자극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를 더 당겨요. 배꼽과 등을 붙여. 오케이. 아. 여섯. 내리고. 일곱. 들이쉬고 내쉬며 복근 더 짜요. 더 밀어요. 발등으로 밀어, 밀어. 아야야야야. 여덟. 꿈치 발바닥으로 밀면서 골반 밀면서 호흡 내쉬며 또 복근을 등딱지에 붙여 아야야야. 자, 다섯 개. 마지막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면서 골반 짜요. 자, 엉덩이 짜요. 아, 아야야야. 어우. 자, 이제 마무리 쿨다운. 오늘 애썼으니까 쿨다운 해줘야 돼요. 자, 한 다리 앞쪽으로 길게 스트레칭 들이쉬고 내쉬며 더 안고
이제 발 바꿔서. 이제 다운독 한 번 더. 다운독이 스트레칭에 풀다운 할 때 너무 좋은 자세 같아요. 자, 이제 손바닥으로 밀어내고 발 뒤꿈치 바닥으로 꾹 삼각형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호흡 들이쉬고 깊게 내쉬며 무게중심 하체로 실릴 수 있도록 쭉쭉쭉. 호흡 들이쉬고 깊게 내쉬고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자, 이제 한쪽 다리 가져와서 골반 스트레칭. 가능하신 분은 아래로 더 내려가서 스트레칭. 아야. 자, 이제 발 바꿔서 멈춰보죠. 자, 이제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가서 햄스트링을 늘려주세요. 햄스트링.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중간으로 왔다가 다시 오른쪽 반대쪽 들이쉬고 내쉬고. 자, 이제 중앙 와서 레깅스 핏을 소화하고 싶으시면 꾸준하게 덩키킥이나 브릿지 자세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바이바이.